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펫제이의 펫걸입니다. 와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오랜만에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혹시나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네요.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유튜브를 잠깐 쉬어가다가 이제 다시 오픈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거다 보니까 편하게 브이로그식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매장 간단하게 소개, 그리고 지금 매장의 모습이 어떠한지, 최근 모습, 그리고 분양 중인 강아지 애기들 어떤 애기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펫제이 투어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이 매장이 통건물이에요. 1층부터 3층까지 전부 다 분양샵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가장 높은 3층입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에 좀 뷰를 자랑할 수 있는 곳인데 한번 보고 가실까요? 짧지만 잘 감상하셨을까요?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여기 천장에 달려있는 샹들리에가 너무 예뻐가지고 가끔씩 일하다가 이렇게 밑에 내려다보면은 꼬물거리는 강아지들이랑 너무 예쁜 뷰가 보여가지고 기분이 조금 리프레시 되는 느낌을 가끔 받아요. 그리고 3층에는 무엇이 있느냐? 짜자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용품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받으신 분들은 강아지 용품이 다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게 다 구매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게 먹는 거, 씻는 거, 그 다음에 애기들 집 이런 거 뿐만이 아니라 울타리까지도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물품만 선택해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곳은 여기는 제가 다음번에 한 번 더 예쁘게 찍어드릴 건데 저희 그루밍룸 미용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 있는 강아지들 케어 그리고 분양받으시게 되면은 애기들 기본 케어 그리고 목욕 이런 거를 진행해드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 애기들이 예뻐지는 공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층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짜잔! 여기가 바로 저희의 핵심 공간이죠. 강아지들이 모여있는 2층 분양 상담층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애기들이 지금 밥 시간이어가지고 엄청 활발해졌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은 저희가 지금 프리미엄 입양을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이고 보통 2개월에서 3개월령 정도 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친구 많이들 알고 계시는 푸들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말티푸, 포메, 그 다음에 말티즈 이렇게 소형견 친구들은 전부 다 있고요. 그 외에 중형견인 시바이누 애기까지 원하시는 견종 애기들 다 만나보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무래도 매장이 조금 넓다 보니까 분양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프리미엄 입양이고 다음은 저희 매장의 연예인들이죠. VIP 강아지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고 저희가 들어갑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외모가 정말 너무너무 출중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쇼를 나가도 되고 아니면은 스타견으로 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VIP 룸은 따로 프라이빗하게 상담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공간입니다. 공간이 바로 저희 매장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공간인데요. 바로 VVIP 룸입니다. 여기는 VIP에 있는 친구들보다 조금 더 완전 상위 퀄리티의 친구들이 모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너무 예쁜 샹들리에도 달려있고요. 제가 매장에서 3층 다음으로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앞쪽에 보시면은 귀여운 꼬물이들이 4마리 자리를 잡고 있죠. 저희 매장에
연예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정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보적인 외모의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매장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VIP룸을 꼭꼭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 매장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강아지 소개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